안녕하세요. 파이널 판타지 14 모험가 여러분. 이번 파이널 판타지 14 효월의 종언 메인 테마 한국어 버전에 참여하게 된 북카스텐의 하윤우입니다. 반갑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또 유명하고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는 굉장히 역사가 있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파이널 판타지 14 효월의 종언 메인 테마 한국어 버전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을 때 굉장히 기뻤고 되게 설레였습니다. 바로 메인 테마 주제곡인 엔드워커의 투폴스. 우선 저는 이 곡의 처음 느낌이 웅장하고 그 벅찬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빛의 전사의 긴 여정을 함께 되돌아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간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곡이라고 녹음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 파트 부분은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밴드 자우림의 김윤아 선배님께서 참여해 주셨는데요. 아름답고 매력적인 보이스로 이 노래를 정말 너무 멋지게 소화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가 그래서 조금 더 뭔가 빛이 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Close in the Distance라는 곡인데요. 효월의 종언 스토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노래잖아요. 그래서 별의 종말이라는 위기 속에서 그동안 함께 해온 동료들이 빛의 전사에게 전하는 믿음의 힘을 통해서 또 희망을 잃지 않고 이겨낼 것이라는 굳건한 의지와 그런 다짐을 표현하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빛의 전사에게 힘을 더한다는 생각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파이널 판타지 14에서 공개된 곡들을 보면 음악적으로도 그 게임만큼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섭외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파이널 판타지 음악을 굉장히 좀 많이 들었던 편이에요. 이번에 제가 참여한 테마곡이 게임 속 스토리에서 상징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업하면서도 제 목소리를 통해서 그 더 많은 감동을 느껴보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14를 즐기는 모험가 여러분, 이번에 공개되는 효월의 종언 메인 테마 한국어 버전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는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